안녕하세요. 효초입니다. 효초 제주도의 한라산에 왔습니다. 지금 백록담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몇 킬로야? 4.1킬로, 1.5킬로. 현 위치가 센터. 여기? 현 위치가 저기 센터. 그러니까 우리 0.2킬로, 1.7킬로, 한 5킬로 남았나, 또? 5.7, 아직도 한 5, 4킬로, 4킬로. 4킬로 남았어? 지금 현 위치가 센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0.2, 1.5, 그럼 1.7이잖아. 1.7, 1.7 더하면 4킬로 남았어, 딱. 그러네. 오케이. 4킬로, 4킬로. 한라산 해발 1300m까지 올라왔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좀 힘들기는 한데 올라갈 만합니다. 네, 지금 한라산 백록담 가는 중인데요. 아우, 눈꽃이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자, 여러분들도 겨울에 한라산 한번 올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죠? 이야, 이거 한라산 겨울산 괜찮네. 너무 많이 오면 그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입산금지라 못 올라갔잖아. 눈에 발만 담그고 올라갔잖아. 오늘은 기어이 오르고 말았네. 나는 사실 그 무릎 아프고 다리 아팠을 때는 100m 산도 못 올라갔잖아. 힘들다. 어떻게 다리 안 아파요? 야, 그래도 올라갈 만하네. 지금 이제 1300m 넘었으니까 이제 한 1500m 올라왔을까? 나는 진짜 한 40대 초반에는 진짜 걷기도 힘들었잖아. 진짜 100m 산도 그때 올라가는데 무릎이 아파서 포기하고 내려왔다니까. 지금 얼마 전에 설악산 대청봉을 갔다 오고 지금 한라산 야 정상 백록담을 향해 올라왔네. 1500m 고지야. 이거 눈이 오는 날 진눈깨비 오고 바닥에 눈 쌓이고. 야, 효초 신용철 대단하다. 아이고 예쁘네, 그지? 그지. 아, 이 눈꽃 봐라, 눈꽃. 너무 야, 예뻐. 정말로 기가 막히네. 잘 왔다. 야, 그래서 겨울산에 오는 것 같아, 그지? 한라산 이번에 오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 그지? 예뻐. 예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선물. 고마워. 공짜로. 오케이. 하늘이 주신 선물인데. 오케이. 한라산 눈꽃입니다. 자, 뒤에 보이시죠? 나무에 눈꽃이 활짝 폈습니다. 기가 막히게 폈죠? 눈이 나무에 주렁주렁 열렸네요. 이야, 정말로 기가 막히게 열렸습니다. 자, 효초 유튜브 찾아오시는 분들께 우리 지금 내려간다. 크리스마스 눈꽃 트리 선물 드립니다. 여기 눈꽃 좀 보세요. 야, 정말로 기가 막히죠? 와, 한라산 눈꽃 정말로 끝내줍니다.